부위원께서 순찰을 가셨더라고. 마포대교로. 하필은 또 망원동 쪽에 왜 오냐고. 지역구제. 아, 저 불쾌합니다. 불쾌함. 그래서 지가 뭔데. 네. 법사위원장 회의한 중에 네. 또 국민의힘 모 의원이 저한테 지가 뭔데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아, 그렇게 또 얘기한. 대검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대검 명령이야. 지가 뭔데. 왜 지가 뭔데? 그것은 뭐 욕이 아니다는 식으로 해서 지가 뭔데는 욕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지가 뭔데. 예. 지가 뭔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순찰하고. 지난 설에는 건너뛰었던 명절 인사 영상에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노골적으로 광폭 행보를 재개했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비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수한 의혹 앞에 선 김건희 여사가 국민께 드리는 한 가위 선물이 파렴치한 활동 재개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87번,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33번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는 김 여사는 37번, 최 씨는 27번 등장했는데 김 여사의 경우 2배 이상 언급 횟수가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최 씨 계좌 1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추석 연휴였던 15일 새벽 1시 20분쯤 이 기자는 서울 한남동을 찾았습니다. 새벽 1시쯤 김건희 여사가 관저 주변을 돌며 개를 산책시킨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차가 다가오자 건장한 남성 두 명이 경계합니다. 곧 오른편으로 양손을 허리에 올린 김건희 여사가 보입니다. 김 여사의 반려견 써니도 보입니다. 추석을 맞아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인사 영상에도 등장했던 반려견입니다.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을 비롯해 5명의 직원이 수행 중이었는데 김 여사는 무언가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샀는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있던 곳은 한남동의 한 편의점. 이 기자는 1시간 뒤 이곳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영부인이 오늘 와요? 간혹 와요? 오늘 왔어요? 오늘 뭐 샀어요? 그냥 이 여사 가다. 김 여사가 유심히 보던 건 편의점의 주류 할인 광고 현수막이었습니다. 디올백 수수 등 영부인을 둘러싼 온갖 의혹들에 의료 대란까지 겹치면서 이번 추석 민심은 역대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시간 유유히 동네를 돌며 개를 산책시키는 김건희 여사.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까봐 바깥 출입을 최대한 삼갔던 역대 영부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